서울시가 시내 도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시설 정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030 정책 소개와 함께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김세교 서울시청 교통안전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속도하고 보행자 중상 확률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가 60km일 때 보행자하고 충돌 사고가 나면 중상 확률이 93% 정도 되는데요. 만약 자동차 속도가 50km면 73% 정도로 떨어지고 30km로 떨어지면 부상 확률이 중상 확률이 한 15%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점에서 도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그리고 보행자가 중심인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를 기준 속도로 해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요 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다차로 도로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는 다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50km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1차로 도로나 이면 도로, 신호등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다 30을 원칙으로 하되, 뭐 예외적으로 50이나 30이 적용하기 좀 상황이 약간 그 적정하지 않은 도에는 뭐 60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40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뭐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20을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주요 도로는 50 그리고 이면 도로는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면 표지와 속도 표지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 이상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11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있고요. 공사 완료 후에 약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정확한 일정은 경찰 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단속 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인구당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당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자 비율은 또 제일 높습니다. 서울시가 아마 좁은 면적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결국은 다 보행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 좀 양해를 당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을 그런 불편을 감안해서 저희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시 외곽까지 주행조사를 해봤을 때 한 차는 60으로 다니고 한 차는 50으로 다녔을 때 한 시 외곽 도착 시점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체감할 정도의 뭐 속도 변화는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뭐 제한속도가 낮춰진 거에 따라서 신호 연동도 다 재조정해서 어쨌든 운전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